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관이와 문방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합니다. 책가도 병풍을 보고 계십니다. 명관이가 책가도 병풍을 그렸습니다. 책가도 병풍은 팔곡 병풍으로 칠가 문관부를 잘 그려 넣었습니다. 서화고 민화입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백자 양각 장생문이 한 모양 문방구입니다. 도자기이고 백자입니다. 조선시대의 작품입니다. 바깥에 양각으로 소나무나 물결, 사슴, 구름, 용, 학 등을 양각해 놓은 훌륭한 백자 작품입니다. 붓을 보고 계십니다. 붓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은 나무이고 길이는 24cm, 지름은 2cm가 됩니다. 옛날에는 붓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었습니다. 모필과 초필, 태모필 등이 있습니다. 짐승털로 한 거는 모필이고 초필로 한 건 볏짚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필갑을 보고 계십니다. 휴대용 필갑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겉에 가죽이고 털로 만들어 있습니다. 대나무 연임을 만들어 앞바탕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원형층을 박았습니다.